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각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제 아침 28장은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하여 에봇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면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9장은 그 에봇을 입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해야 할진대에 그 아론과 아들들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 우리가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그들을 임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장 말씀 속에는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속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받는 의식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의 죄가 씻음받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과 더불어 가져야 될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의 죄,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먼저 씻음받는 그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며 또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되지 않냐고서는 결단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번제여 화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그 번제, 그 화제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죄가 씻음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번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번제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임을 오늘 29장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부터
요제가 나옵니다. 이 요제는 하목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목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하목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인도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가 드렸던 제물을 그곳에서 먹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깊은 교제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되는,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제사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게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먼저는 내 죄가 씻음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씻음받기에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이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는 이 속죄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씻음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바랍니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은 주의 보혈밖에 없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성김이 있다면 완전한 헌신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자리에 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어질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이 제사장의 큰 제사를 세 가지를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또 38절 이하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쉬는 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29장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옷, 에봇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속죄죄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씻침받게 하시고 또한 번제와 화제를 드려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을 먼저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 그리하여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자들이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침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이 있기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이와 같은 부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귀한 삶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의 주변이 뒤숭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의 해가 밤이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베풀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각기 들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복음 붙잡고 부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먼저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다시금 새벽을 깨우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주의 피 묻은 주의 거룩한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한 하루속히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고자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열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